준비수어 안녕하세요 까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니카입니다. 속서바이 때 캄보디아 한마디 린 피사크 마이 모이만 모이만. 오늘은 메린티 삼섭비. 오늘 배울 한마디 뭐예요? 썸썸. 그리고 썸썸 썸짜이. 네, 이게 진짜 발음이 어려운 네. 단어예요. 썸썸 썸짜이. 썸썸 썸짜이. 네, 썸썸 썸짜이. 네. 뜻이 뭘까요? 썬썸은? 썬썸은 모으다. 네, 뭔가를 모으다. 네, 저금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끼다. 네, 썬썸 썸짜이는 아끼다. 또 뭐 아껴 쓰다 이런 네. 말들을 썬썸 썸짜이. 우리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잘 알아두시고 표현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화 읽어주세요. 큰염 썬썸 로이톡 땡란 너의 참 그라이. 네, 단어만 보면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큰용 큰용 썬썸. 네, 썬썸은 아까 말했던 모으다. 네. 그렇습니다. 뭘 모아요? 썬썸 로이. 네. 돈을 모아요. 그런데 돈을 왜 모으나요? 여기 있네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썬썸 로이 똑 이렇게 네. 구분되는 거죠. 한국말과 똑같아요. 썬썸은 모으다, 돈을 모으다. 썬썸 로이 똑은 돈을 모아 모아두다. 네. 모아두다입니다. 네. 돈을 모아둡니다. 뭐 하려고요? 땡란 너 참 크라우이. 아, 내년에 차를 사기 위해서. 네. 네. 돈을 아래 그림 보시면은 돈을 모으고 있어요. 네. 차를 사기, 이 차는 사는 거 아니겠죠? 네. 네. 자, 뜻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큰염 선썸 로이똑 땡란 너의 차남 크라우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돈을 모으시고 돈을 모아 두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목적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배워볼게요. 읽어주세요. 천천히. 껌 짜이 로이 키작 키지에 빽 짜이 아오이 선썸 썸짜이 번 택트 루로이 비바록 나. 네. 자, 이번에는 돈을 쓰는 것과 관련된 거. 아까는 돈을 모으는 것과 관련된 건데 이번에는 네. 쓰는 것과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꼼 짜이로이. 여기서 네. 중요한 말이 바로 짜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짜이. 좀 길게 어떻게 해요? 짜이. 짜이. 제가 이 말을 예전에 좀 짧게 말했다가 아, 짜이. 아. 짜이는 벼룩. 네. 짜이츠카이 맞나요? 네, 네. 짜이츠카이. 개 벼룩, 개 벼룩. 개 벼룩. 네. 짜이라는 말은 쓰다. 네. 짜이, 짜이. 네, 다르지요? 이거 네. 위에 거? 짜이. 아래 거? 짜이. 네, 그래서 짜이로이 돈을 쓰다. 쓰다. 뭐 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짜이로이 돈을 쓰다. 네. 꿈. 짜이로이 크짝제이 크짝제이 발음이 어려워요. 크짝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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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썼지 아까? 크짝제이는 낭비하다라는 근데 낭비하다라는 동사보다도 낭비스러운 뭐 이런 형용사처럼 쓰이는 말인데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랑 같이 썼습니다. 짜이 로이 아오이 크짝제이 아니죠?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짜이 로이 크짝제이 뭐 돈을 낭비하다 아니면은 돈을 막 쓰다. 막. 네. 막 쓰는 거예요. 네. 막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막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짜이 로이 크짝제이 돈을 낭비하는 것의 반대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꼼짜일로이키자키제 돈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네. 쓰래요? 꼼짜일로이키자키제 백 짜이 아오이 썸썸 썸짜이 번 택트. 네, 여기까지. 네. 짜이 아오이 썸썸 썸짜이. 네. 짜이 아오이 썬썸 썸짜이.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좀 어려운데요. 썸짜이. 네, 어려워. 썸짜이. 썬썸 썸짜이. 썬썸 썸짜이. 아끼면서. 네. 네, 아오이는 그냥 부사형을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짜이 아오이 썬썸 썸짜이가 아껴 쓰다. 이거는 돈이고요. 네. 좀 더 배워볼게요.
뭐 물을 쓰거나 전기를 쓸 때는 브라 아오이 썸썸썸 맞나요? 전기를 아껴 써 어떻게 말해요? 브라 플릉 아오이 썸썸썸짜이 네 여기 중간에다가 플릉 전기라는 네. 말을 넣었습니다. 아껴 쓰다인데 이거는 사용 네. 이건 아껴 쓰다인데 돈에 대한 지출 이런 게 되죠. 네 사람마다 돈을 쓰는 습관이 다른데 까니까 선생님은 짜이 로이 썸썸썸 짜이 짜이 로이 크지아 크지아이 보통 가운데 있어요. 아 보통 포함하다 포함하다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옷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짜이 아오이 썸썸썸 짜이 저 신발이 두 개 있어요. 원래 하나로만 살았는데 제 친구가 불쌍하다고 하나 사줬어요. 네. 제 신발 두 개예요. 딱 두 개. 그리고 옷도 이 라이브 방송, 이 라이브가 아니라 이 한마디 보시는 분 알겠죠? 맨날 비슷한 거 입고 근데 나오잖아요. 선수님은 남자이니까 여자 달라요. 아 여자는 네, 다르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카메라나 컴퓨터나 아, 네. 이런 거는 자이로크 짝지 돈을 많이 씁니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요. 까니가 선생님은 중간 네, 포함하다. 포함하다. 네. 자 좋아요. 근데 여기 짜이 아오이 썸썸썸 짜이 번뜩 떠우 떠우는 뭐 가라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좀 부추기는 말입니다. 네. 아껴 좀 써. 실제 캄보디아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말하는 것처럼 네. 짜이 아오이 썸 짜이 번뜩 떠우 약간 좀 무섭게 말하죠? 네. 짜이 아오이 썸 짜이 번뜩 떠우 왜? 브루 로이 비박 록 네. 아 비박 로 벌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어렵다. 네. 비박 로 로이. 근데 여기에서는 로이를 먼저 말한 거예요. 돈은 비박 로 벌기 어려우니까. 그림 보세요.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모아서 썬썸 번뜩 번뜩. 네, 그렇지요. 여기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아, 곤추룩. 캄보디아 말로 뭐라고요? 건추룩 썸썸 로이. 아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저금통은 캄보디아 말로 돼지 저금통은 그냥 건추룩 이렇게 말해요. 건추룩. 네. 근데 네, 뒤에다가 건추룩 썸썸 로이. 썸썸 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네. 건추룩은 딱 보면은 그냥 아기 돼지입니다. 네. 네. 건추룩 썸썸 로이. 네. 까니까 선생님도 돼지 저금통 꼰주룩에다가 돈을 모으나요? 네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아 네. 그래요? 얼마씩 넣어요? 500불. 아 500리엘. 네. 와 진짜 부자다. 한 번에 500불씩 넣어. 하루에 500불. 아 아니지요. 500리엘. 500리엘. 네. 1000리엘. 1000리엘도 넣어요? 네네. 네. 500리엘 1000리엘. 이렇게 모으면은 다 모으면 얼마예요? 썬썸 캄보디아 말로 말해야겠지요?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썬썸 하이 뺑 꼰추루 뺑 꼰추루 번만 반 번만 반 번만 반 프라하이 덥먼 반 프라하이 덥먼 이렇게 맞나? 덥먼 맞네요. 덥먼 리엘 감이 좀 안 잡히네. 덥먼 리엘 얼마일까? 로이 돌라 25불 정도 25불 정도 아 그렇습니다. 네, 뭐 큰 돈이었겠죠 학생일 때는. 네. 네. 이 돈 어디다 써요? 아 잠깐 캄보디아 말로 할까요? 네. 브라우 썸브라우 바이. 브라우 썸랍 띵 카우아. 브라우 썸랍 바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브라우 썸랍. 그러니까. 브라우 썸랍 띵 카우아. 카우 조린. 오 교복? 네 카우아우 조리엔 와 돈 모아서 교복을 직접 샀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껌 짜이 로이 체크 제이 백 짜이 아오이 썸썸 썸 짜이 번 택터 브루 로이 비바 록 네 그렇지요. 벌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아껴 쓰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기나 기계 같은 거 아껴 쓸 때는 브라우 브라우 아오이 선썸 썸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회화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가리고 있는데 위로 올게요. 네. 오케이, 읽어주세요. 따 카니 어 트라이 플릉 번맨 어 찌잉 마파이먼 어 찌란 말레 안정 카이 크라이 트라 아오이 선썸 썸자이 번 택하이 어 트럼 덥먼 에이 르몸 모모어어트럼 덥먼 르몸 르몸. 네, 여기 르. 글자랑 조금 다른데 네. 네. 실제 캄보디아 구어체에서는 에이 르몸 이렇게 말하겠지요. 네. 네, 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는 트라이플릉에 대한 대화입니다. 트라이플릉은 전기세지요. 네. 전기세. 그 전기세가 나오다 어 이런 말 써요.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주세요. 따 카니 어 트라이플릉 따 카니 어 트라이플릉 번맨 이번 달에 전기세가 얼마가 나왔니 하니까 어가 네 어 지응 뭐 파이먼 지응은 더 더 오파이먼 아까 덥머니 25불이었으니까 네. 오파이먼은 50불 약 한국 돈으로 55,000원 6만원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 짜란 말레 말레 이런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감탄이에요. 네. 많이 나왔구나 아니면은 왜 그렇게 네네.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 라고 실제 캄보디아 발음 어떻게 해요? 아, 저란 매. 멀레라고도 하지도 않고, 멀레는 표준어고. 아, 전매. 자, 리얼한 발음 배워보겠습니다. 아, 전매. 잠깐만요. 네. 자,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 아, 전매. 이 말이 어, 저란 매. 아, 전.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어 점점 더 사투리가 되면은 네. 어 전매 어 전매 네 이건 원래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투리 한번 배워볼까요?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 어 잘한 말래 왜 많이 나왔니? 어 잘한 매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어 전매 네. 약간 이 정도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네 어 전매 정말 못 알아듣겠다. 어 전매 어 전매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다음. 안정 카이 크라이 트라이 브라 아오이 선썸 썸자이 번 택하이 아까 배웠던 브라 아오이 선썸 썸자이 네. 아껴 쓰세요 이 말입니다. 카이 크라이 다음 달에는 아껴 써야 돼. 좀 아껴 써. 네. 얼마 정도면 된다고 합니까? 아 트럼 덥먼 르멈 네. 어 트럼 덥먼 르멈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네요. 어 트럼 덥먼 르멈 이거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 10만 일 정도면 10만 일까지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10만 네. 일까지는 괜찮아. 어떻게 표현해요? 어트럼 덥먼 르멈 어트럼 덥먼 르멈 10만 일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전기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따 카니 어 트라이 플릉 번맨 어 찌잉 마파이먼 어, 잘한 말래. 안정, 카이 크라이, 트라이프라, 아오이 선썸, 썸자이, 번택 하이. 어, 트럼 덥먼, 르멈. 네. 오늘 배웠던 말, 선썸. 네. 그리고 선썸, 썸자이. 사실 예문을 만들어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해보세요. 네. 직접 해보시고 오늘 배웠던 말, 선썸, 로이, 똑. 돈을 모으다, 모아두다. 짜이 아오이 선썸 썸짜이 돈을 아껴 쓰다 브라우 아오이 선썸 썸짜이 물건을 아껴 쓰다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립리아.